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카리나 선생님, 김지영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반가워요.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나요? 정말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이 작년에 막내였는데, 이제 2학년 형님이 되었네요. 키도 커지고, 한살더 나이가 먹은 만큼,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도 의젓해졌는지 선생님이 정말 정말 궁금해요. 직접 만나서 함께 배우면 너무 좋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먼저 인사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같이 화이팅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복습을 하기 전에 먼저 작년 축제 무대에서 우리가 떨리지만 최선을 다했던 그 멋진 무대를 한번더 감상해보고 복습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 어때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사이 우리 친구들이 많이 커졌지요. 오늘부터는 배운 내용을 되새기며 하나씩 복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각 부분의 명칭부터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카리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길게 쭉 뻗어 있는 부분을 꼬리 부분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꼬리. 네. 왼쪽으로 짧고 동그란 부분을 머리라고 해요. 뭐라고요? 머리. 자, 그럼 선생님이 손가락을 짚어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머리인지 꼬리인지 말해보는 거예요. 꼬리. 머리. 꼬리, 머리, 좀더 빨리 해볼 거예요. 어디로 할지 아직 몰라요. 머리, 꼬리, 머리, 꼬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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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꼬리, 꼬리. 직접 만나서 하면 더 재밌겠지만 다음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해요. 자, 머리와 꼬리를 확실히 알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짜잔, 이렇게 부는 구멍이 있는 부분을 취구라고 해요. 뭐라고요? 취구. 네. 부는 구멍이라고 해서 취구예요. 이 윗면에는 머리와 꼬리 취구 이렇게 보이지만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큰 구멍이 여덟 개, 작은 구멍이 두 개,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구멍들을 운지 구멍이라고 해요. 운지 구멍은 뒤에도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된두 개가 더 있어요. 마치 우!
하고 있는 것 같지요. 그러면 잎처럼 보이는 여기는 어디일까요? 선생님 봤을 때는 꼭 파프리카 구멍같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떨청이라고 해요. 소리의 구멍이에요. 그래서 연주할 때 여기를 이렇게 막아버리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네, 이렇게 다시 앞으로 보여드릴게요. 봤더니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거는 떨어지지 말라고 끈을 끼어서 목걸이를 할수 있는 목걸이 끈을 거는 구멍이에요. 자, 각 부분의 명칭 우리 친구들 잘 알겠나요? 여기는 어디? 머리. 여기는 꼬리. 여기는 취구. 여기는 떨청. 그리고 이런 많은 구멍들은 운지구멍이라고 불러요. 이 이름들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카리나를 어떤 재료로 만들까요? 여기 찰흙 점토가 있어요. 이렇게 주물주물 찰흙을 비춰서 예쁜 그릇 모양을 만들어서 불에 구우면 뭐가 되는지 우리 친구들 혹시 아나요? 네, 맞아요. 도자기 그릇이 되죠. 그런데 이 고운 흙으로 오카리나 틀에 구워서 뜨거운 불에 구우면 흙피리가 돼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도자기 오카리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카리나의 모습이지요. 이 도자기 악기는 예쁘고 풍성한 소리가 나지만 혹시나 떨어뜨려서 깨지게 되면 친구들이 다칠 수도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이 들기에는 조금 무거워서 우리 친구들은 가볍고 단단하지만 쉽게 예쁜 소리를 내줄 수 있는 이러한 모양의 플라스틱 오카리나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앞으로 이 악기로 오카리나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악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구멍이 많은 쪽을 내가 아니라 친구를 보게 이렇게 돕니다. 나는 구멍이 3개 있는 쪽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긴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꼬리. 꼬리 쪽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짠! 이거 어떤 글씨일까요? 니은이죠, 니은. 니은으로 엄지는 위에 구멍, 검지는 돌려서 요 앞에 구멍을 막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뒤집어서 보면 아래 구멍이 하나 남았어요. 남는 엄지로, 오른손 엄지로 막아주고, 앞으로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위에 큰 구멍 8개를 차례대로 막게 되었어요. 자, 구멍을 잘 막아줬는지 보려면, 이렇게 까만 부분이 열리게 손을 갖다 대면 잘 막아지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검은 구멍들이 잘 막아지도록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악기를 다시 내려볼게요. 악기를 다시 내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 잡을까요? 이런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른손은 친구를 보고 왼손은 나를 보게 돌리게 되면 아까 아이스크림 잡아서 아이스크림처럼 잡아서 하는 거랑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 오른손으로 친구를 보게 앞쪽으로 나가고요. 왼손은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비행기를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할게요. 다 막으면 개 이름이 뭐였는지 생각나나요, 친구들? 네, 맞아요. 도였지요. 자, 다 막으면 도고 하나씩 구멍을 뗄수록 음정이 올라가요.
도, 레, 미, 파, 솔 내려가면 솔, 파, 미, 레, 도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미는 손가락을 몇개 떼어야 될까요? 맞아요. 짠, 두 개예요. 두 개인데 너무 높이 들지 말고 운지 구멍에서 1, 2cm 정도만 띄어서 해볼게요. 자, 미부터 시작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노래를 먼저 불러보고 할게요. 개 이름을 시작. 미래도레 미미 미 레레레 미미미 미래도레 미미미 레레 미래도. 그러면 우리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한번 해볼게요. 미부터 하나씩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은 딱두 개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걱정할 거 없겠죠?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미, 레, 도, 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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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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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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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도, 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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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레, 미, 레, 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하나도 까먹지 않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물론 다시 선생님 만나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오늘은 비행기를 복습해 봤습니다. 친구들, 오늘 오랜만에 악기를 잡아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조금 기억이 나는 것 같나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인 거예요. 자,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재미있고 신나는 노래들로 함께 우리 오카르나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